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의 장맛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찜통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강하고 많은 비를 쏟았던 장맛비의 기세가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 발효 중이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된 가운데 정체전선은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내렸던 빗줄기도 대부분 멈췄습니다. 모레까지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 낮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오늘부터는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어제 잠시 주춤했던 대구와 경북의 기온도 낮부터 껑충 오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대구 32도, 안동 31도, 포항은 27도 예상됩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려 습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 말 그대로 푹푹 찌는 듯한 더위와 함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모레까지는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 속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 토요일부터 다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자정을 전후로 비가 잦아들었지만 어제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 강수가 집중되면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 포항 구룡포와 죽장, 경주 감포 등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경주에서는 문무대왕면 용당리 세월교가 유실됐고 외동읍 동천강 세월교는 통제됐습니다. 포항 서만 큰다리 하부도로와 설린대 지하차도의 통행이 금지됐고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에선 도로가 침수되면서 근로자들이 퇴근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포항에선 주민 130여 명이 주민센터 등으로 대피했고 울진과 영덕에서도 침수 및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 50여 명이 미리 대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와 선로 불안정으로 인해 KTX 열차가 50분 가까이 연착되는가 하면 일부 열차는 운행이 중단되면서 포항역을 이용하는 승객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에서는 산사태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이 경북이기도 한데요. 잇따르는 산사태에 산림청은 늦게나마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를 덮친 나무 한 그루, 산사태 현장 예방단과 인도관리원이 톱으로 나무를 베어내 치웁니다. 수로에 꽉 차있던 흙과 나뭇가지들을 치우자 막혀있던 물줄기가 터져나옵니다. 이곳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뒤쪽으로는 가파른 산이 있는데 물을 잔뜩 머금은 흙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계속된 비에 집안은 약할 대로 약해져 있어 적은 비에도 비탈면 붕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에서는 이곳 군위군과 동구, 달성군에 경북에선 구미와 안동 등 8개 시군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토양이 머금은 빗물의 양이 80%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경북 예천과 봉화, 포항에는 함수량이 100%를 넘어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북 산사태 취약 지역은 모두 4,935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북 예천 등 북부 지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산사태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산림청장이 산사태 위험이 판단되면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민 강제 대피 명령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벌칙조항도 있고 강제로라도 이분들을 대피를 시켜서 약간 인명피해를 막자.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 함수량을 바탕으로 산사태 예보와 경보 체계도 운영하기로 하는 등 대형 인명피해를 겪은 뒤 산사태 예방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극한 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군 벌방리는 전쟁터 모습 그대로입니다. 산에서 쏟아진 토산은 마을을 집어삼켰고 진흙범벅이 된 자동차는 뒤집어져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와
복구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예천의 피해 상황에 대해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4km 내지 5km 떨어진 마을로 굴러 내려온 바위들 중에는 수백 톤에 달하는 엄청난 것들이 수백 개가 발견됐습니다. 정말 수마의 위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천재지변의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경상북도는 도지사가 참석하는 호우 피해 점검 회의에서 재해 관리 방식을 재검토할 때가 왔다는 건의를 계속 요청했다며 중앙과 지방 정부가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재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를 때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감염병 유행이 우려된다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마철 우려 감염병으로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모기 증식에 따른 일본 뇌염과 말라리아 등입니다. 울릉군청의 공무직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5월부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나 각종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반 공무원에 비해 임금 인상률도 낮아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반면 울릉군은 노조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울릉군지부 노동조합이 지난 6월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한 달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원은 모두 46명으로 관광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들이 지난 4년 동안 10% 넘게 임금이 오른 반면 공무직은 임금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받는 명절 휴가비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가족 수당이나 특수지 근무 수당도 공무직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째 지금 임금이 동결된 상태예요. 시군부 지자체 중에 사실 저희가 제일 하위 수준이거든요. 복지후생수당, 복지포인트나 가족수당 아예 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울릉군은 노조가 과도한 인상안을 제시하고 임금 인상분을 노조원들에게만 적용해달라고 주장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단체 협약 조건은 노조원에만 적용해달라고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모든 공무직은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거기서 현격한 입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울릉군은 지난달 언론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노조의 천막농성 등 불법 시위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 농성 천막을 친다는 것은 저희 군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울릉군은 최근 천막 농성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했고 이에 맞서 노조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천막 농성도 쟁의 행위의 일환인데 강제 철거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저희한테 지금 보내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노조 탄압이고 노동 상권에 대한 보장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의 임금 협상이 천막 농성을 둘러싼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양측이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전국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한 해에만 만여 건씩 발생하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포항에서 새벽 산책길에 나섰던 80대 노부부가 차에 치여 안타깝게도 부인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자체마다 노인 보행 속도를 고려해 노인 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을 지정하는데 포항에는 노인 인구에 비해 실버존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4시 38분쯤 80대 노부부가 도로 한복판을 지나 횡단보도 끝부분의 도로 경계석을 올라서는 순간 달리던 승용차가 노부부를 향해 돌진합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부인은 끝내 숨졌습니다. 그래 항상 요래가 집 앞으로 요래가 우리 가게 앞으로 요래 갔고 그래 횡단보도 건네가 그래 가고 했거든요. 3-4년 전에도 할머니 한 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횡단보도에서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짧아 평소에도 노인들에게는 위험한 순간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건너갔다 보면 차가 막 벌써 지나가거든요. 늦다 싶으면 안 뛰어가 그냥 기다렸다가 저는 다음 신호를 기다리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은 짧아요. 노인 보행 속도를 고려해 지난 2008년 전국적으로 노인 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이 도입됐습니다. 이 도로 일대가 노인 보호구역인데요. 이렇게 횡단보도 바로 위에 신호 단속 장비가 있어서 차들이 서행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구 50만 포항의 실버존은 고작 25곳으로 포항보다 인구가 적은 상주나 안동, 문경 등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2019년을 마지막으로 포항 지역에는 실버존이 단 한 곳도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60대 이상 포항시의 노인 인구는 모두 14만 명으로 갈수록 노령화가 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실버존 확대 설치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6%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2.9%, 중학교 1%, 고등학교 0.3%로 모든 학교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고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41.5%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이 16.4%, 집단 따돌림 12.8% 순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도 언어 폭력이 39.8%, 사이버 따돌림이 17%, 사이버 명예훼손이 16.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정치망에 혼액된 고래를 그물 훼손 없이 안전하게 방류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 곧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장치는 정치망 그물의 윗부분에 일종의 커다란 지퍼를 달아 이를 통해 고래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부터 보급될 예정입니다. 현행 혼액고래 방류는 고래를 몰아서 그물 위로 넘기거나 그물의 일부를 수면 아래로 눌러서 일시적 탈출구를 만드는 방식으로 고래에게 상처를 주고 사고 위험도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경주시는 경주 읍성 일부를 복원한 데 이어 동쪽과 북쪽 성벽을 추가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복원 사업에는 146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완공하며 복원 규모는 성벽 215m와 성벽 바깥에 쌓은 벽인 치성 4곳,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여장 347m 등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009년 경주 읍성 정비복원 계획을 세웠고 2018년 동성벽 324m를 복원했습니다. 경주대는 미국 캐롤라인 대학교와 공동 학위제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두 대학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직원과 학생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연구, 학점 교류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를 쏟았던 장맛비의 기세가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 발효 중이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된 가운데 정체전선은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내리던 빗줄기도 대부분 멈춘 상태로 모레까지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 낮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어제 잠시 주춤했던 대구와 경북의 기온도 낮부터 껑충 오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대구의 기온은 32도, 안동 31도, 포항 27도로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려 습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 말 그대로 푹푹 찌는 듯한 더위와 함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남부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2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30도 이상 오르며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경북 북부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며 32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무더운 날씨 속 때때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토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